속썩이는 꼭 촌싹대다. 마지막 순간에 기운이 다 빠져. 그러게. 근데 그냥 물이 아니면 무슨 물일까? 색깔을 탄 물? 얼음물? 아! 아까 촌싹이가 뜨거운 물에 목욕한다고 했지. 혹시... 뜨거운 물? 오호, 제법인데? 뜨거운 물을 생각해내다니. 자, 그 다음 비닐봉지를 넣자. 그래. 아, 긴장된다. 비닐봉지에 아스톤을 넣고 끈으로 묶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어두면 과연 저절로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를까? 글쎄옵시다. 끝까지 봐야 할지. 풍선 안에 아세톤을 넣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정말 부푼다. 그런데 아세톤을 넣은 비닐봉지나 고무장갑, 풍선이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어떻게 저절로 부풀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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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비닐봉지가 저절로 부풀었는지 궁금해?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들어봐. 비닐봉지 속 아세톤이 뜨거운 물에 닿으니 아이 뜨거! 공기로 변해 점점 비닐봉지가 부푼 거야. 나도 한번 발라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바르는 매니큐어를 바르네. 해야지겠다. 아, 뜨거! 어. 메롱. 근데 옆을 물었네. 보라. 보라. 물파스가 매니큐어를 지웠어. 새로운 발견이야. 이아 누나! 키득키득 실험실에서는 내일도 모레도 키득키득 재밌는 실험이 계속된다. 쭉!